맛있는 양념치킨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양념치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생닭 한 마리 하고요. 고추장, 마늘, 물, 생강, 후추, 잣, 식용유, 설탕, 물엿, 케찹, 고운 고춧가루, 소금, 진간장, 맛술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닭 한 마리에 밑간을 조금 해둡니다. 고운 소금 한 꼬집을 닭에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생강가루하고요. 후추. 적당량에서 닭을 밑간을 해줍니다. 조물조물해서 밑간을 해서 한 10분 정도 재워두고요. 밑간이 양념이 될 동안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 치킨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념 통닭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 1~2큰술 들어가고요. 진간장 1큰술, 2큰술, 3큰술, 4큰술, 5큰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크게 2스푼 들어갑니다. 고추장 2스푼 하고요.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2스푼 들어가고요. 후추 적당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림, 맛술입니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2스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엿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5스푼. 물엿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케첩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탕 1스푼, 2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율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이 3분의 1컵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팬에 소스를 갖다가 끓여가면서 치킨을 갖다가 넣어서 저어주면 되는데,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구워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념 소스를 후라이팬에서 졸여가면서 닭을 넣어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내솥에 밑간을 해둔 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한 닭을 에어프라이에 다 넣어서 이제 타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에어프라이에 치킨이 들어갑니다. 장착을 하고요. 200도씨에서 30분간 타임을 둡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10분쯤 되면은 한번 꺼내서 또 고기를 치킨을 갖다가 위에 있는 건 아래로, 아래 있는 건 위로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주면서 30분 동안 한두 번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덜 익은 고기는 위로 올리고 익은 고기는 조금 밑으로 내리고 해서 자리를 한번 바꿔줍니다. 이런 익은 고기는 밑으로 하고요. 안 익은 고기는 위로 올려줍니다.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익은 고기는 아래로 내려주고요. 조금 덜 익은 고기는 위로 올리고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시 장착을 합니다. 달려보고 또 나중에 한번더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양념으로 소스를 발라가지고 후라이팬에서 한번 요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소스를 구워보겠습니다. 불을 켜고 소스를 끓여줍니다. 가장자리에 식용유를 조금 둘러줍니다. 식용유는 닭의 윤기를 나게 하기도 하고 프라이팬 가스에 붙지 않도록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스가 끓으면은 에어프라이어에서 익힌 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끓을 동안 이렇게 저어줍니다. 소스가 끓기 시작하니까 닭을 넣어보겠습니다. 닭을 전부 다 넣어. 닭을 다 넣었거든요. 양념해서 볶아줍니다. 맛있는 양념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맛있어요. 양념에 나중에 밥도 비벼 먹어도 되겠습니다. 끓여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3분의 2 정도 닭이 익었기 때문에 마저 닭이 다 익을 수 있도록 좀 졸여줍니다. 양념이 닭에 다 배일 정도로 이렇게 졸여주면 됩니다. 맛있겠어요. 거의 다된것 같아요. 맛있는 양념 생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잣가루를 한번 잣을 한번 넣어볼게요. 잣을 넣어줍니다.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양념 통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쁜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